네, 2021 LCK 챌린저 스리그 스프링 스플릿 단두대 매치로 가기 위한 단두대 투 단두대 매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매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치입니다. 굉장히 두 팀의 평행 이론도 있죠. 그렇죠. 프레디 뿌리온 같은 경우랑 네. 농심 레드포스는 똑같은 팀한테 3연패를 했고 네. 그 후에 농심 레드포스는 이기고 왔고 네. 프레디 뿌리온은 그 3연패 이후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심 레드포스는 끊고 온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팀에게 3연패를 안겨줬던 팀들이 순서까지 똑같이 연이어서 3연패를 네. 당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이유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이 비슷하다고도 저는 느껴지는데요. 네. 어쨌든 농심 레드포스는 어제 기도 메타를 통해서 기회를 한번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네요. 사실 농심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한 기적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있는 그 기도의 응답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승강전도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승강전도 갔다 왔었거든요. 네. 확실히 기도를 하면은 뭔가 옵니다. 기도를 하면 뭔가 온다. 물론 프레디 뿌리온도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은 네. 농심 레드포스는 누가 또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조금 더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이 두 팀의 매치를 두고 이거 라면 더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유산균뿐 아니라 라면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프레디 프리온입니다. 네, 프레디 프리온입니다. 초반 1라운드 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그쵸. 이거 프레디 프리온 1 내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라운드 때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은 진짜 루카록스 선수의 번뜩이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루카록스를 그리고 진영을 믿어서 미드에서 로머가 사실 압도적인 로밍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루카록스 선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볼리베어라는 새 챔피언을 찾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탑에서의 캐리력이 얼마나 잘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정훈의 맵 장악 능력을 본 지가 저희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또한 살아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살아서 장까지 간다. 오늘은 단두대 매치 2 단두대에서 단두대 매치까지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간다. 지켜보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강팀 화끈한 한타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아, 불 선수가 또 카이사를 통해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그 약점 또한 없어진 느낌이 있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하면서 최후의 그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경기력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과 필스타의 캐리 라인이 다시 한번 발휘가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든든과 피에스타의 어떤 시너지 이것들이 나왔을 때는 농심은 그야말로 한국인을 울리든 사나이 울리든 상대팀을 울리는 화끈한 한타를 보여줘요. 그렇죠. 그리고 탑 미드가 날뛰고 있을 때도 바텀에서도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유신 선수가 오늘 정말 정훈 선수의 그런 움직임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 선수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좋아졌기 때문에 탑 미드 바텀 전부 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렇습니다. 라인으로 손이 가요. 한 라인이 딱 캐리 라인이라고 정하기 어려울 만큼 잘 배분되어 있는 농심이죠. 그렇죠. 자, 농심 레드포스와 프레디 프리온의 첫 대면식에서는 네. 프레디 프리온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 농심이 이때는 사실 네. 좀 완성이 덜 된 팀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때는 그냥 찬물을 받아놓은 상태였죠. 그렇죠. 하지만 중반부터 막 끓기 시작하면서 미쳐 날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아, 농심 신라면 컵라면을 물을 부어놓고 네. 좀 3분이 지나야지 이 포장을 뜯어야 되는데 물을 붓자마자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 설익은 라면 먹겠다는 거. 안 익었었어요 이때는. 그렇죠. 근데 농심 레드포스 저 경기도 물론 그 라면은 잘 끓였는데 젓가락이 없었어요. 아~ 상대를 그러니까 라면을 집어야 되는데 상대가 젓가락을 뺏고 안 줬어요. 이니시를 했는데 킬을 때릴 사람이 없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프레디 프리오는 그냥 젓가락으로 놀았죠. 네. 자, 그러나 두 번째 매치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농심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의 농심에서는 아까 스쿼드 나왔다시피 그냥 완패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2라운드 때는 피에스타와 든든이 진짜 성장을 한 두세 단계를 레벨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압승이 거둬졌습니다. 게임 시간 보면은 24분이 채 안 돼요. 23분 50초 만에 압승. 앞서 퍼펙트 게임을 완벽히 갚아주는 내용의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 경기 같은 경우는 농심 레드포스가 미드 정글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서 우디르가 막 상대가 오리라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등장해가지고 상대를 죽여주는 그런 맞아요. 플레이까지 확실히 그때부터 상체의 힘이 살아났다라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분에 33킬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오늘도 그 호전적인 자세를 볼 수 있을지 뱀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프레디 프리온 같은 경우에는 루카록스 선수를 위해서 탑쪽 밴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하는 느낌이라 여기서 레넥톤까지 밴을 해줄지가 많이 궁금하네요. 네, 나르 레넥톤은 보통 프레디 프리온이
밴을 많이 하는 그런 챔피언들입니다. 든든 투밴 나오니까 든든히 활짝 웃죠. 네, 그러니까 아트록스를 밴해주면서 나도 하나 해줄게. 네. 예상 이렇게 탑 쪽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니까 정글 쪽에서 최근에 헤카림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아, 헤카림이 그러니까 잘리네요. 탑3 밴 그리고 헤카림 밴 이러면 우디르의 가치가 좀 올라가는 느낌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글 쪽에서 뭐 우디르라든지 올라프라든지 가치가 꽤 좋은 챔피언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뱀픽을 통해서 안성맞춤을 우리 팀의 안성맞춤의 픽을 찾아내야 되는 농심 레드보스 그리고 상대의 강점인 탑 미드라고 한다면 프레딕 브리온 탑에서 비비고 미드에서 비비고 뭐 두 성 다 비벼도 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잘 비벼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라면 더비 잘 지었네요. 네. 자, 과연 라면 더비 든든한 네. 도시락이 될 것인지. 쓰레쉬 같은 경우는 정훈 선수가 한 경기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0승 1패고 농심 레드포스 쓰레쉬를 주면서 세나를 배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비니 선수가 세나를 조금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루시안과 니달리 농심 레드포스 이러면은 피에스타가 미드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미드 루시안 쪽에 굉장히 많이 의식이 되는데요. 이게 피에스타가 최근에 라인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압박하기 위해서 꺼냈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조이 상대로도 루시안 할만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든든 선수가 루시안을 가져갔을 때 루카룩스 선수가 탑 쪽에서 어떤 챔피언으로 맞상대를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땐 그동안에 썼던 챔피언들의 목록으로는 상대할 게 없어요. 그렇죠. 오! 블리츠크리크가 또! 야, 이거! 근데, 렐로! 유신이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사실 이렇게 큰 경기에서 블리츠크랭크라는 약간 좀 도박적인 챔피언은 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서포터가 내 그랩에 뭐 많은 책임이 떠안겨지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끌 게 많을 때는 진짜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데 뭐 우디르 있고 조이 있고 끌기 쉬운 챔피언들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선택을 미룬 것 같고요. 징크스 단판 승부입니다, 여러분. 카이사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거리가 긴 챔피언들이 이제 쓰레시랑 섞였을 때 카이사 사미라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응수를 하는 프레드 브리온의 벤입니다. 아펠리우스 아니면은 칼리스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트리스타나가 살아있으면 칼리스타 상대로 또 괜찮기 때문에 저는 아펠리우스 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사실 미드 대결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최근에 정말 세다고 평가를 받는 피에스타와 아군을 위해 잘 풀어주면서 또 점점 폼이 올라가고 있는 로머의 대결이거든요. 네. 진짜 확실한 허리축 대결이기 때문에 누가 중심을 잘 잡아줄지 이것도 참 궁금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농심 레드포스가 우디르가 살아있는데 니달리 루시안을 먼저 가져간 걸 보면은 진영 선수가 우디르를 플레이한 전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니달리를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 니달리를 뺏어오면서 우리가 니달리가 정글이 AP니까 루시안까지 맞춰서 AP, AD를 맞춰가자 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3자 재경기가 나왔을 때 이제 무한 재경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팀의 상대 승리 전적에도 점수를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프레딧 브리온이 지금 농심 레드포스와 이 단두대 매치 결정전을 통해서 한 팀이 올라가게 되고요. 리브 샌드박스가 이 대결의 승자와 마지막 최종 진출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끼리 또 진영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쉬는 시간은 5분이 조금 더 길대요. 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아쉽게도 인터뷰가 없습니다. 인터뷰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수가 있어서 네, 그걸 또 어떻게 또 채워드릴지 경기 도중에 제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펠리우스와 이즈리얼을 비니가 선택을 합니다. 원래 이제 예전에 아펠리우스 상대법으로 이즈리얼 바드라는 챔피언을 꺼내면서 아펠리우스가 못 때리게 만드는 그런 조합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의아하네요. 네, 이즈리얼이 보통 쓰레시랑 안 맞거든요. 쓰레쉬는 하이퍼캐리 되는 원딜러를 살려주면서 랜턴을 좀 던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조금 버티면서 파밍하는 느낌이라 이 쓰레쉬가 초반에 그 강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네. 약간 의외.
그리고 이거 사이온 나오면은 AP 비율이 AD AP 비율이 깨져 있는 프레디브리온이기 때문에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탑 쪽에 탱커 하나만 뽑아주면 농심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단단해 보이는 오른 나온 거죠. 그렇죠. 미드 루시안과 든든해 말 그대로 든든한 오른을 올려주면서 라인업을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두 팀의 전체적인 뱀픽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결국 프레디프리오는 중반 한타에서는 이즈리얼과 조이의 쌍포킹 포킹 두 챔피언으로 상대가 들어온 걸 때려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농심 레드포스는 그 포킹을 하는 상대를 오른과 렐레 이니시로 죽여야 되는데 저는 프레디프리온의 미드 정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심 레드포스가 이제 라인전을 좀 잘 치렀을 때 한타에서의 그 힘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이 아무래도 그라가스 상대로 라인 주도권이 조금 없기 때문에 하체 쪽에서 부담을 초반에 좀 실어 좀 얻고 가야 되는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에스타 선수가 루시안을 좀 선픽으로 뽑아왔기 때문에 조이 상대로 얼마큼 라인전을 잘 압박을 해놓냐 이것도 중요할 것이고, 아펠리오스 입장에서도 사실 쓰레쉬가 없다 보면 생존기 때문에 갱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라인전을 리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유익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전에서의 양상이 그 여느 때보다도 중요해져 있는 그림인데요. 두 팀 간의 대결에서 패배를 하는 팀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이 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를 이겨야 다음 경기 리브 샌드박스랑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리한 팀은 너무너무 기쁘지만 또 기뻐할 시간도 없어요. 네. 15분 만에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말 바쁜 두 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스프링 스프릿 시즌 처음으로 챌린저스 리그 도입이 되면서 많은 팀들이 새롭게 팬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팀은 마지막 경기 누가 더 추가 경기를 여러분께 치러 드릴 수가 있을까요?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프레디 브리온의 진영이 되겠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농심 레드포스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양 팀의 조합을 봤을 때 농심 레드포스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 그리고 투 원딜이 있기 때문에 강해져 보이는 거 딱 보이시죠? 네. 하지만 프레디 브리온 입장에서는 초중반에 좀 활약할 수 있는 뭐 우디르와 조이가 섞여 있고 원딜 쪽에서 이즈리얼이 나왔는데 AP 비율이 꽤나 높은 챔피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30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양 팀이 싸운다고 보면은 웬만하면 농심이 이깁니다. 그래서 프레디 브리온은 게임 시간을 조금 빠르게 땡길 필요가 있어요. AD 농심, AP 브리온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양 원딜러가 또 있으니까요. 네. 자, 탑에서의 라인전. 그라가스와 오른의 상성, 이건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둘 다 탱커기 때문에 네. 그냥 그라가스가 조금 푸시를 하다가 아이템이 뜨기 시작하면 또 오른이 할 만하거든요. 네. 둘은 그냥 사실 이 게임의 주인공은 아닌 느낌이 들어서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많이 미녀 치면서 착취 한번 터뜨리고 너도 나도 때리고 계속 주고받는 네.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죠. 착취 교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뭐 땀 메타, 네, 아, 사우나 그렇죠. 메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전형적인 그림. 챌린저스 리그에서는 사실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탑 쪽에서는 확실히 루카록스 선수가 라인을 많이 푸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진영 선수가 탑 라인 쪽에서는 조금 더 게임이 편하게 굴러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실비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라인을 밀다 보면은 약간 갱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커버를 해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디르가 먼저 3킬을 들고 미드를 갱을 하는 모습이죠? 자, 피에스타 쪽을 한번 왔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체력 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피에스타가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해서 스펠도 안 빠졌고 체력도 안 빠졌어요. 한 대도 맞지도 않고. 예. 보통 우디르는 피닉스 폼을 두 개 찍으면서 4렙을 통한 갱킹을 조금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하나만 찍고 3렙 갱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러면 니달리가 초반 정글이 불리한 거를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3분 15초에 바위개가 나오는데 우디르는 저 골렘까지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위개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또 그렇죠. 시간 자체가 아예 늦죠.
사이에 니달리가 아래쪽 발대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 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니달리가 풀캠을 돌았는데 이게 사리벨이 안 된 건가 해서 봤는데 골렘을 스킵하고 왔네요. 원래 이제 우딜은 풀캠을 돌고 바위에 나가는 속도가 니달리가 다섯 캠을 하고 내려오는 속도랑 비슷한데 방금은 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니달리가 우디르 상대로 안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초반 정글링에서 우디르가 갱킹 한번 실패로 인해 실비 선수가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조금 의외인 게 진영 선수의 우디르가 왜 이렇게 낯설지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네. 우디르 전적이 없어요. 아... 우디르를 상대만 해왔지 그동안 렉사이도 꺼내들고 자르반까지 꺼내들었던 게 진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디르를 지금까지 한 게임도 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분명히 사용했을 때 숙련도는 조금 뭐 다른 챔피언들보다 낮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개념 자체는 확실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프리디 뿌리온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탑을 밀고 있을 거니까 상대 니달리는 아래쪽을 향하겠지 하면서 아래쪽까지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하진 않았죠. 그래서 살짝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진짜 이즈리얼을 아펠리오스가 라인전 주도권을 얼마나 가지면서 용을 챙겨가냐에 따라 농신 레드포스가 조금 유리하냐 마냐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바텀 라인 주도권으로 첫 전령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아래쪽에서 사고 없이 농심이 드래곤을 하나 정도만 가져갈 수 있으면은 저 아펠리오스 픽이 되게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상대방 조합을 아예 맥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이즈리얼 아펠리오스 구도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는 서로 파밍을 같이 하면서 아펠리오스가 먼저 라인을 밀다 보니까 초반 용 두 개 정도는 아펠이 무조건 가져간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른까지 있다. 이거는 더 시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팀이 지금 최종 단두대 매치를 치르는 세 팀 가운데 가장 억울한 두 팀이에요. 네. 억울한가요? 프레디 뿌리오는 8승 고지에 오른 지가 꽤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8승 7패부터 8승 10패까지 3연패를 하면서 지금 여기를 와 있는 그 중에 한 경기만 이겼어도 네. 진짜 하나만 이겼어도 그렇죠. 듣는 선수가 6레벨을 찍자마자 내공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 나 궁 있어! 하면서 궁극기를 한번 써줬고 루카우스 선수는 편하게 살아나갔습니다. 어차피 여기 아무도 안 올 거니까 네. 그리고 술통을 안 찍었고 W를 더 많이 찍은 게 특이사항으로 보이네요. 보통 그렇죠. 이 스킬을 더 많이 찍거든요. 술통 만화가 늘어나면서 Q를 안 찍으면서 그냥 WEW만 찍는 그런 그라가스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또 이런 탱커 매치업은 근접에서 때리기 때문에 배치기도 좋고 W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순간이동으로 탑에 복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서 드리던 말씀을 좀 마저 드리면 농심 레드포스도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를 3연패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 3연패 중에 한 번이 이제 약간의 이제 사고 위의 사고로 이제 투쿨타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거든요. 네. 깊고 비슷하? 정으로 풀고 때리죠? 비태 타이밍이 센데요. 진영 비태 심판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꽂혔습니다. 반응 아트씨? 이거 근데 네. 전멸! 자 로모 아트씨를 했고 5레벨입니다. 니달리 니달리 5레벨이에요. 근데 이거 로모 네. 로머가 지금 살짝 호응해 주려다가 자 이거 손만 닿으면 바로 잡힐 수 있는 위험한 위치였고요. 저는 진영 선수가 전멸을 쓰면서 피에스타한테 달라붙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원을 썼기 때문에 옵니다. 그걸 노리는 거죠. 아! 근데 여기 더스 살짝 전멸 쳤어요. 재웠어요. 재웠는데 자는 위치가 전멸까지 붙어서 피에스타를 끊고 유신 이거 유신 깊게 들어갔는데요. 유신 깊은 상황에서 그래도 앞에 반절검 자 점화 이후에 간신히 한 팀 부족으로 살아나왔고요. 야 이거 반월 아니었으면 살짝 위험할 뻔했죠. 자 일단 전멸 두 개까지 투자하면서 미드에서 첫 킬을 뽑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프레디 뿌리온 아니 로머가 수면각을 먼저 볼 줄이야. 예 진짜 잘 맞췄죠. 와 이거를
일단 주워놓은 전멸이 있었고 이걸 진짜 맞춘 게 대박입니다. 와 진짜 잘했습니다. 와 그리고 빠른 호흡을 위해 진영이 가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즈리얼이 저거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멸을 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쓰면 본인도 죽다 보니까 한 턴 살리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싸움 상황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옥저버의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아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화염포를 통한 빠른 푸시를 통해서 이즈리얼이 집 타이밍을 잡기 전에 먼저 집을 갔다 와서 이즈리얼을 집을 가게 애매하게 집을 가면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중요한데 네. 농심 레드포스는 그냥 편하게 이즈리얼이 받아먹을 수 있는 걸 다 받아먹어서 이렇게 되면 비니 선수의 이즈리얼이 픽을 했는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살짝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용이 벌써 한 번은 먹혔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 드래곤 트라이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프레디 프리온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태풍이 한번 지나갔고 탑에서는 뭐 항상 네. 뜨거운 여름입니다. 오, 이번엔 좀 다른 여름인데요? 어? 오, 아, 이달리가 근처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2단 패시브 터뜨려주면서 그래도 아무도 없고 그냥 한 거야. 한 명은 만화가 없고 한 명은 체력이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왜 체력이 없는데 여기까지 오지? 진영이 근처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잡을까 보다. 포타 땡겨졌고요. 이러면은 이즈리얼 궁극기가 곧 돌거든요? 살짝 애매해서 키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쪽도 만화가 없어서 달려들지 못했네요. 자, 물어봤습니다마는 근데 농심 레드포스가 게임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건 맞지만 그 길어지기 전 타이밍에도 이거 수면? 잘 패했습니다. 네. 이번 분까지 맞았으면 진영 선수가 와서 죽였을 거거든요. 또 한 번 호응할 수 있는 위치였고요. 심지어 전령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타워 채굴도 많이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우 선수 전멸 없어요? 실비? 빨리! 바텀에서도 자 첫킬이 나오고 농심 쪽에서 첫킬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거 아펠리오스는 채굴 많이 당하면 이거 나중에 진짜 복구가 안 되거든요. 이즈리얼 입장에서는 2대1도 그렇죠. 질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지금 도란 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막 쓰레쉬가 사형 선고 쓰는 거 앞전멸로 피하면서 막 진짜 달려든 아펠리오스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진영 선수랑 로머 선수가 루시안을 한번 노렸던 장면 때문에 니달리는 상대 위치를 알고 있었고 유신 선수가 먼저 삼거리로 들어가서 니달리를 불러주면서 상대 못 오니까 우리가 이걸 보자 하는 플레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바텀에서 첫 킬이 나온 타이밍을 바탕으로 농심 레드포스가 첫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프레디 프리온이 미드 쪽에서 킬이 나오긴 했지만 우디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글 쪽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피에스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CS가 갔죠? 이런 부분들이 주도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농심 레드포스가 충분히 할만해요. 진영 선수가 전령을 들고 있는데 이거 탑에다가 쓰긴 솔직히 쓰고 싶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조이를 통해서 같이 선푸시를 하고 탑을 다이브하면서 탑을 깨는 정도 아니면은 미드나 이즈리얼 쪽에 먹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얼마나 때리는데 뭐 이제 상황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하도 두드리다 보니까 이제 만화가 있고. 부족하고 연운을 가 있는 상황. 이거 렐 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면 맞췄고 이거 정화라도 빼면은 재미봤죠 프레디 프리온? 자 정화로 수면 방울.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어쨌든 미드 쪽은 니달리와 루시안이기 때문에 서로 CC가 없잖아요. 네. 상대 조이를 잡아낼 순 없어요. 그래서 니달리 입장에서는 그냥 바텀 쪽에 얼굴 내비치면서 아펠리오스가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타워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해주면서 상대 우디르의 위치를 보이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드의 전령을 푼 것 같죠? 자 미드 쪽으로 수면방울 살 피해가면서 전령을 소환하면서 자 1궁 셋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자, 미드 쪽으로 지금 프레디 뿌리온이 계속해서 좀 기회를 실고 있고 농심은 바텀에서 조금씩 힘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프레디 뿌리온은 이 미드 정글 주도권을 조금 더 잡으면서 맵을 넓게 썼어야 됐는데 네. 물론 루시안을 한번 죽여주긴 했지만 그 후에 후속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러면 농심 레드포스 바텀이 저는 너무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는 스래시가 끌어도 질 수 있습니다. 포탑 앞에서 포탑을 끼고 싸우는 게 아닌 이상 네. 끌어도 이즈리얼이 충분한 데미지를 못 넣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Q가 한 번이라도 근데 이거 루시안 집가는 타이밍에 조이가 오고 이거 실비가 지금 몰렸는데 아 자는 위치가 야 전거진까지 이거 조금 욕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게 프레디 프리언이 원하던 그림이었어요. 우디를 조이로 주도권을 잡아놓고 상대 쪽 진영 상대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야 되는데 실비 선수는 바텀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바텀을 믿으면서 카운터 정글을 갔지만 조이가 루시안을 압박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이가 먼저 왔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계속 나와야 돼요. 프레디 프리온은 애초에 니달리가 우리 쪽 정글도 들어오게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상대 진영에서 저런 플레이가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농심이 실수를 해줬기 때문에 킬을 하나 가져간 것이고 지금부터는 본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와줄 필요가 있는 프레디 브리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금 단두대 매치 가기 위한 매치에서 만나있지만 네. 우리 뭐 양 팀의 미드라이너들의 수준은 상당히 리그에서 상위권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1라운드 때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뭐 농심도 있었고 네. 2라운드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프레디 브리온도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고점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잘하는 팀은 맞습니다. 그렇죠. 프레디 브리온도 뭐 2라운드에도 준수하게 오다가 시즌 말미에 갑자기 네. 많이 흔들리는 그렇죠. 저는 더 부분에서 약간 탑 쪽에 벤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루카룩스 선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CS 굉장히 잘 먹어주면서 그라가스가 이쪽 라인에서 라인을 계속 푸시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령도 꼬스로 가져갔었고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루카룩스. 이러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인데 이거 아펠루스 혼자 보내면 아펠루스 파밍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농심 레드포스 전령보다는 바텀 쪽 아펠루스를 풀어주고 용쪽까지 챙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거 오히려 아펠루스가 손해보고 있죠? 자, 전령 투자가 좀 웬만큼 어느 정도로 너무나도 좀 값지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아펠리오스의 손해를 좀 많이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제는 용이 30초인데 용 전에 지금 그래도 필사? 근데 정화를 필사? 조금 아끼다가 자, 많이 맞았어. 뒤쪽으로 빠지면 정화를 아끼다가 많이 맞았어요. 서로 맞교환. 정글과 미드 맞교환. 그렇죠. 이러면은 용이 20초기 때문에 니달리는 그냥 이대로 바텀 내려가서 전령 풀어주고 포탑 깨게 하고 용 치면 됩니다. 네. 그래도 상대 원딜을 잡은 쪽에서 이거 좋아요. 포탑인데? 자, 또 한번 끌어줬고 정주준의 이격도 맞춰주고 좀 많이 깎였는데요? 요 정도 깎여놓으면 또 용싸움에도 또 영향이 있을지. 이즈가 만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바로 올 순 없을 것 같고요. 정화가 딱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늦게 쓰다가 저 Q 스킬을 맞은 게 상당히 컸습니다. 피에스타가요. 자, 서로 1킬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리플레이를 보는 동안 니달리가 용을 챙겨갔고 네. 이렇게 되면 농심 레드포스 지금 아펠리우스 성장도 좋고 이용도 챙겨놨고 또 3용 싸우면은 오른으로 통한 상대가 포킹 조합이긴 하지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농심 레드포스가 오른을 뽑았는데 탑 쪽에서 채굴도 많이 안 당한 상태이고 CS 잘 먹었고요. 미드 쪽에서도 데스가 발생되긴 했지만 수학의 낫을 통해서 본인의 이득을 조금 쏠쏠하게 챙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농심 쪽의 승리 공식대로 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와,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정글러들이 네. 이제 찌르는 신용이라도 해볼 법도 한데 그래도 킬은 안 나오게 어렵겠습니다만은 네. 진짜 둘만 대화해요. 네. 지금 얘 뭐 하는 거지? 얘 오른인데 연운을 가네? 네. 가네? 가네는 쿠퍼스? 뭐 이런 둘만의 대화가 그쵸. 이어지고 있는 친해졌겠는데요? 현재 상황이네요. 농심 레드포스는 루시안을 바텀 쪽으로 보내면서 루시안이 저 바텀을 밀고 2차 포탑으로 미니언을 넣어놓고 미드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프레디 프리오는 바텀 쪽에 한 명을 투자를 하게 되니까
농심 레드포스는 그 타이밍에 미드에 전령을 풀면서 미드를 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드? 근데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앞에서 자 재워놓고 먼저 정주준의 일격이 들어갔고 자 그러나 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여진이 터지니까 단단하긴 단단하네요. 서로 약간 교환되는 그림에서 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신은 전멸도 안 쓰고 살아나왔고요. 네. 진영은 썼기 때문에 스펠 부분에서 농심이 재미를 봤었고 이것도 미세한 사실 힙싸움의 교전이지만 순간적으로 인원이 많았던 거는 제가 볼 때 프리드 부류였거든요. 하나를 무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맞췄고요. 배치기로 끊어주고 여전히 살짝 위험한데 정멸. 박치기 대 배치기. 그렇죠. 와 그리고 오른도 연운 같네요. 이게 만화 상태가 아까부터 계속 안 좋았잖아요. 네, 정화 잘 뺐고요. 자, 탑라인의 체력은 지금 아래쪽에서 4대 4 한타를 하는데도 이게 순간 이동이 네. 그냥 라인 복귀용으로만 지금 쓰이고 있고요. 네, 잘 때렸고. 이러면 이번에 전령 풀거든요. 루시안이 올라오고 이즈리얼 바텀에 있기 때문에 이거 풀고 그냥 박치기만 가나요? 앞에서 무빙 안 하고? 농심은 타워를 칠 때 아무래도 생존기가 없는 아펠리오스가 좀 쳐야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위험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드 쪽 푸시만 해놓고 아래쪽 지형으로 시야만 뿌려줘도 사이드에서는 루시안이 시기를 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게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레드 쪽 지형을 확보를 해놨으면 상대방은 거기에 위해서 와드를 투자를 또 하거든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드래곤까지 왔을 때 와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드래곤 교전에서 농심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저 상대 레드 쪽 지형에 시야 장악을 해놓은 거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자, 두 팀이 그동안 굉장히 극단적인 경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첫 게임은 두 팀의 첫 만남에서는 킬스코어가 뭐 12대 0으로 브리온이 네. 승리를 가져갔었고 두 번째 대면식에서는 농심 레드포스가 20분 때 승리를 가져갈 정도로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를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팀이 총 3번 경기를 한 거잖아요. 네, 세 번째죠 이제. 불 선수 아펠리오스 3번 했습니다. 3연 아펠리오스. 네. 첫 경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긴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는 아펠리오스 이겼고요. 이 세 번째 경기는 그래도 저번에 이긴 전적이 있다 보니 그리고 1경기 같은 경우에 바드가 있어서 아펠리오스가 생존기가 없다 보니까 딜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솔직히 저는 아펠리오스가 잘한다면 어느 정도 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농심 레드포스가 승리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한타의 농심이라는 별명이 이거 유신 선수? 오히려 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영선수가 진영 끊고! 하필 타이밍이 드래곤이랑 겹쳐서 이거 드래곤 나올 때 바로 치면은 다가오기도 전에 먹습니다. 자, 실비의 니달리가 이제 3킬째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프레디 뿌리. 이거 루카락스까지 쫓아가요, 실비. 죽겠는데요, 루카락스 죽었는데요. 와! 자, 살피했어요, 실비. 실비가 슬쩍 흘려줬고 따라가면서 치면. 이거 스레시랑 조이 이슬이 오긴 하는데 오른도 있어서 저는 그냥 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쉽네요. 자, 위쪽에서 합류하는 두 명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용 주도권도 지금 농심 레드포스가 있고요. 세 번째 용까지 챙기면은 이번에는 또 화염용이기 때문에 네 번째 용 한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짜 얘기가 달라지고요. 나오는 거 맞나요? 우린 14레벨 찍고 왔기 때문에 또 교전에서의 큰 도움 됩니다. 근데 농심 레드포스가 바텀 쪽을 한 번 더 시간 쓰면서 용을 아직 먹지 않았거든요? 이러면 또 프레디 뿌리온이 한타만 잘하면은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농심은 이번 용부터 3용부터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싸움 중요하게 크게 한번 쾅 부딪힐 것 같습니다. 프레디 뿌리온 진짜 급한데요. 지형도 뺏겨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탱커가 또 단단하다 보니까 저거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이가 결국 아펠리오스를 수면이나 스킬을 좀 맞추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뺏겼어요. 이거 공짜로 줬는데요, 공짜. 진짜 공짜로 줬어요. 미드도 못 밀고. 이 두 팀의 대결 치고는 킬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농심이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많은 저축을 해냅니다. 이러는 동안 탑에서도 웨이브 들어가고 있고 이거 오른도 장거리 이니시 가능하거든요? 네. 일단 힐도 끌렸고 유선 이니시 그리고 오른 궁극기가 세 명 띄웠습니다. 루카룩스가 앞에 나와 있었지만 오른 돌려서 끊겼고 든든
자 정훈까지 끊고 진영. 와 3대 0의 일방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는 농심 레드포스. 자 이거 바론까지 회전을 시도하면서 스노볼을 크게 한번 굴려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부터 유신 선수가 레일로 통해서 이니시를 되게 잘려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본인 혼자 들어가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오른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이니시가 대박이 났죠. 그렇죠. 유신 선수가 먼저 들어가면서 상대를 모아줬고 오른 부부끼를 포함해서 오른이 진짜 박치기를 말파이트급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 피해가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프레디 프리온도 그 와중에 미드 1차 타워를 하나 얻어냈고요. 정훈 선수가 잘 끌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신 선수 들어가지고 든든 선수가 여기서 한번 띄우고 네. 다시 오, 박치기 4명 큐 2 해주면서 와. 이걸 또 놓치지 않고 궁극기가 두 개 있는 오른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오른 하나 말파이트 하나가 결국 프레디 브리오는 미드 정글 주도권으로 통해서 불편한 라인전을 조금 풀어주면서 용쪽을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네.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아펠리오스가 너무 잘 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때도 먼저 자리 잡고 포킹을 때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오히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와 이거 프레디 브리온 조합의 색깔이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농심 레드포스의 뒤에 후반에 좀 바라볼 수 있는 원딜 투원딜이 킬을 못하고 킬을 계속 이제 니달리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프레디 브리온도 후반 힘이 좀 버텨줄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방금 전 헌터로 진짜 확 끼운 느낌이 확 오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부족했던 점까지 다 채워버리면서 지금 원딜 CS 차이 50개죠. 네. 미드 쪽에서도 킬과 어시를 많이 챙겼어요. 어어. 그래서 양쪽 이기는 모습이가 아, 이런 식으로 정면한다. 아, 공을 빗나고 프레디 브리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못 이겨요. 와. 자, 일방적으로 돌들이면서 또 원딜러 둘에다가 니달리까지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도 막 던져요. 그렇죠. 니달리도 은근히 힐 많이 되거든요. 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정훈 선수가 아마 죽기 전에 든든 선수가 궁극기 2타를 친 타이밍이 끌어줘서 그게 안 나간 것 같아요. 아 위기의 프레디 프리온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아 그래서 초반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때 뭔가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루시아 나와요. 루시아 나와요. 피스타 자 빵! 오. 자 상대가 오리안 상황에서 몇 번은 또 이게 불 선수가 아 신비 실비가 여기서 또 지켜줄 수 있다 버텨줬고 이거 이즈리얼 필리거든요? 어? 그래도 이즈리얼이 어떻게 해주나요? 근데 아펠리오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루시안이 또 힘을 써줍니다. 일단 든든 선수가 바텀 맞으면서 나가고 웨이브 넣고 억제기까지 가져가겠죠. 네 또 만월 중력 들고 있다 보니까 장거리 또 스턴이 연계가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앞서 손쉽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론 이후에 한 3천 몇백 골드 차이 나던 글로벌 골드가 네. 순식간에 지금 이제 만 골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9천 골드 이상이 벌어져 있는 현재 상황. 그렇죠. 또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초반에 이득을 보지 못하면 저는 유통기한이 있는 챔피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랜턴으로 팀원을 살리는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 랜턴으로 살려줄 만한 챔피언도 딱히 그렇게 없고요. 맞아요. 이즈리얼이랑 조이는 알아서 잘 사는 챔피언이고 이즈리얼이 또 편하게 딜을 한다고 해서 여타 다른 챔피언만큼 데미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이 쓰레쉬도 점점 말라 죽고 있는 게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상황에서 게임을 유리하게 굴렸어야 되는 챔피언이 꽤 많은 상황의 프레드 브리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리한 걸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오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 참 얼마나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느냐. 아 지금 니달리가 조니아에다가 초시계에다가 뭐 초시계 좋아. 네.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제압골 주고 이러면서 확실히 우디르의 CS를 보시면은 우디르는 조금 약간 부유하게 크면서 아이템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역할을 맡는 롤인데 네. 확실히 진영 선수가 우디르를 안 플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또다시 장장의 신의 부름은 그리고 진영도 이거 창 맞으면 까겠는데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농심 레드포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인 것 같죠? 힘이 너무 셉니다 한타에서 농심. 자 스프링 시즌에서는 장까지 살아서 못 가나요?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길이 여기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 루카락스가 지금 손을 한쪽 그렇죠. 손을 놓고 입을 만졌습니다. 꿀벌 올라오고 있고요. 에이. 젠지 기다려라. 젠지 고맙다. 젠지 로고 끼우고 있고요 지금. 그렇죠. 농심은 다 돼요. 농심은
앙성 맞춤이고요. 네. 사나이 울리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오늘은 내가 요리사다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 농심 레드포스 가장 극적으로 단두대 매치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결국 최종 단두대 매치까지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 이번 경기 잘하긴 했지만 앞으로 15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농심 레드포스 이기긴 했지만 만족하지 말고 다음 경기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오늘은 내가 브리온 요리사다 아주 네. 깔끔하게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승기가 왔을 때 와 그 한타에서의 그 한 방이 드래곤 스택과 더불어서 바론까지 가져가고 그 위에 글로벌 골드를 만 골드 차이로 벌려내면서 압승하는 모습 이게 화끈한 국물이 끝내주는 한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는 미드 쪽에 또 루시안이란 카드를 꺼내들면서 뒤에 기다리고 있는 팀에게 우리 미드 루시안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도 피력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뱀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탑에서의 그 옳은 선택 옳은 선택은 참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한타에서의 국밥, 결과적으로 국밥 챔피언 네. 상대가 그래갔어다 나도 네. 그럼 탱커에서 국밥 우리 팀 앞에 넣을 수도 있고 루시안도 있고 딜러 많으니까 내가 앞에서 버텨주면 된다 그런 의미로 뽑았고 또 연운이라는 아이템을 가면서 라인전을 그렇죠. 재밌게 했습니다. 연운 오른이 계속해서 마나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연운 오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차피 난 버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템을 연운 투자를 했다 그리고 라인전이 안 터졌다?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좀 많이 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카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디 프리온 입장에서는 초반에 정말 이런 멋진 플레이를 통해서 킬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저 킬이 있고 나서 균열이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추가적인 이득이 없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미드 정글 주도권이 있는데 바텀 쪽에서 오히려 쓰레쉬가 죽는 장면도 나오면서 이거 프레디 프리온이 게임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상대방이 실수가 하나 있긴 했지만 결국 교환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게임이 길어졌단 말이죠. 들어가고 등든 선수가 한 번 때려주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큐를 쓰고 박치기 하면서 말파이트처럼 네 명을 띄우고 등든의 이니시가 진짜 대박이었고 그 이후에 또 정훈 선수가 슈퍼 플레이가 나오긴 했습니다. 죽긴 하지만 오른을 끌면서 궁극기 2타가 안 나가서 조금 더 팀원들이 살았죠. 그리고 저는 유신 선수 칭찬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상황마다 본인들이 유리하게 이니시를 열어주다 보니까 한타에서 대부분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실비 와 또 한 번 더. 네. 진짜 길죠. 그렇죠. 저러면서 이제 어그로 잘못 끌리면 한 둘셋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레디 프리온은 잘 안 끌리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아 우디르가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이즈리얼이 뭔가 좀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부분부터 했었습니다만은 힘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자 딜레벨도 확인해 보시죠. 든든 선수 든든. 아니 진짜 그라가스랑 탑에서 뭘 한 거야도 네.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물론 둘이 같이 놀았는데 그라가스는 많이고요. 그렇죠. 오른은 19,000. 와 이거는 한타에서도 막 지금 오른 오른이트 뭐 말파 오른 이런 거를 보여준 것도 영향이 컸겠죠. 맞습니다. 확실히 오른이 한타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그라가스 데미지가 한 1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만큼 탑에서는 개인적인 시간이 길었고 전 니달리와 루시안 아필리오스의 딜이 굉장히 균등하게 가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피에스타는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데스가 누적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멘탈을 지켜내면서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한타 때도 정화 쓰는 타이밍이라던가 상대 딜러에게 들어간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농심 레드포스가 프레디 프리온을 잡고 이제 단두대 매치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기 시간이 막 20분 이렇게 주어져도 우리 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네. 바로 10분 만에 경기를 재개해도 인터뷰를 하기에도 사실 선수들도 지금 빠르게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고 네. 이번 경기 피드백과 이 뭐 아울러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 실례지만
또 LCK에서 세계 최고의 황부리그 네. LCK에서 분석 데스크를 하고 계신 분이 네. 또 우연히 또 네. 제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번 경기 한번 네. 분석 데스크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번 경기 네, 복귀를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지리얼과 조이 조합으로 포킹 싸움을 하려고 했고 네. 이제 농심 레드포스는 그걸 네. 보고 오른이라는 마지막 픽을 가져오면서 오른이 또 이니시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오른을 넣으면서 딜러들이 아펠리우스 루시안 짱짱하니까 우리 앞라인 녹이기로 가겠다 했는데 프레디 브리온이 미드 정글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상대가 오히려 너무 편하게 컸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의 그 강점인 초반 미드 정글 주도권이 없어서 농심 레드포스가 게임을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국에 한 방의 승리를 틀어지는 네. 그림을 보여줬는데 너도 뭐 좀 해보시죠. 저도 좀 말을 걸어볼까요? 예, 예. 예. 아무래도 AD와 IP 간의 밸런스 그 조절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후반 갔을 때 오른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뤄낸 게 없다 보니까 결국 망해버렸죠. 네. 그래서 망해버렸다. 결정적인 네. 프레디 브리온의 패배 이유가 네. 되었던 걸로 두 분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리버샌드 박스와 농심 레드포스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 살짝 한번 예측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 저는 네. 루시안 대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루시안 대결. 톨렌트 선수도 루시안을 좋아하고 그렇죠. 또 CG 선수가 AP 챔피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 이 루시안의 대결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루시안은 어느 팀에서 가져가느냐 그 뱀픽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고 우리 코스진에서는요? 오늘 경기에서는 바텀의 주도권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드래곤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텀 유저로서가 아니라 아. 바텀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텀 대결이 중요하다. 그리고 루시안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미드 공격적인 픽을 누가 가져가느냐 중요하다. 두 분 해설께서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경기 결과 마지막 최종 단두대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스프링 시즌을 열심히 뛰어준 우리 프레디 브리온 선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최종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은 누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